이번 태풍으로 세종과 충남에서도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.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쯤 공주의 한 사찰 앞을 지나던 70대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7일 오후 기준 나무 쓰러짐과 간판 흔들림 등 4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세종 전동면에서도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.